안녕하세요. 리본 공룡 리리입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옆에 보시면 이렇게 솔기 부분이 터졌어요. 그래서 여기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데 영상 찍으면서 바느질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보셨으면 해서 영상 찍어봅니다. 제 영상에서 곱창 밴드라든지 원단으로 만든 리본핀을 제작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창구멍을 닫아줄 때 곰그르기 바느질 방법을 이용하는데요. 지금 이 이불 같은 경우도 요 옆에 보면 이렇게 이음새 부분에 실밥이 보이지 않죠? 바느질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방법이 바로 곰그르기 방법이에요. 자, 이렇게 터진 부분이 있는데요. 요 부분을 곰그르기로 이렇게 옆에랑 비슷하게 바느질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. 함께 보실게요. 자,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쪽에서 이렇게 시접 부분이 접혀 있어요.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 여기서 한 1cm 정도, 이 터진 부분에서 1cm 정도 앞으로 가서, 뭐 0.5나 1cm 정도 앞으로 가서 이렇게 곰그르기 바느질 시작할 때 이렇게 안쪽에서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해주십니다. 자,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. 이렇게 당겨서 당겨 보시면, 이렇게 잡고 당겨 보시면, 이렇게 시접들이 접힌 부분이 양쪽으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이렇게 모아졌죠. 그러면 지금 이 실이 통과한 부분이 이쪽에 하얀 부분이라면 이쪽에 반대쪽에도 건너와서 이 솔기 부분을 일자로 간격은 한 0.3에서 4cm 정도, 0.3에서 4cm 이렇게 앞으로 와서 바느질을 해주십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실밥 기존에 있던 거는 제거를 좀 하고요. 자, 이렇게 다시 솔기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주세요. 자, 이제 반대쪽으로 통과가 돼서 왔죠? 그러면 또 반대쪽으로 넣어서 통과를 해주세요. 이렇게 통과를 했고요. 또 반대쪽으로 와서 이렇게 통과를 해주세요. 계속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나온 쪽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살짝 넘어가서 바늘을 통과해 주세요. 또 반대쪽으로. 자, 이렇게. 또 반대쪽으로.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돼요.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. 이렇게 실을 당겨보면 바느질된 부분이 실이 보이지 않죠? 자, 그리고 이렇게 창을 터진 부분을 메꿀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또 이쪽 부분에 있으니까 또 반대쪽으로 바늘을 통과해 주세요. 또 반대쪽. 반대쪽, 그리고 이쪽이니까 또 반대쪽, 이렇게 반대쪽. 계속 바느질을 해 나가시면 되세요.
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요.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, 또 반대쪽으로 가서 통과해 주시고, 또 반대쪽으로 와서 통과해 주시고, 이렇게 실안 보이게 넣어 주시고요.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요. 또 반대쪽도 이렇게. 여기 터진 부분이 시작된 곳에서 조금만 더 0.5에서 1cm 정도 더 나아가서 바느질을 마무리해 주시면 안전하겠죠? 자, 이렇게. 그리고 반대쪽. 한번더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다 됐습니다. 바느질이 자, 이렇게 좀 당겨 주시고요. 이렇게 보시면 감쪽같이 바느질이 잘 됐습니다. 터졌던 부분이 이렇게 잘 실밥이 보이지 않도록 바느질이 되었는데요. 이 끝부분에서 이 끝에서 매듭 한번 지고요. 짓고요.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죠? 이렇게 매듭을 짓고 안쪽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아무 쪽으로나 놔주세요. 그리고 살짝 당겨서 잘라주시면 이렇게 쏙 안쪽으로 실밥이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요. 자, 이렇게. 자, 이불에 한 귀퉁이가 터졌는데 바느질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옆에 보시면 괜찮은데 여기 터졌던 부분도 살짝 주름이 나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완벽하게 바느질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. 공그르기 바느질 방법은 제 영상 곱창밴드 만드는 영상에도 보면 창구멍을 마무리할 때도 이용하고요. 리본핀, 원단으로 만드는 리본핀도 이렇게 사각을 먼저 바느질한 후에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뒤집은 그 창구멍을 메꿔줄 때도 이런 공그르기 방법을 이용하고요.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공그르기 바느질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